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건축한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65km에 위치한 에브라임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세겜의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분우엘은 요단강 동쪽 8km에 위치했으며 얍복강 주변의 언덕이었습니다. 한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둔 베델과 단은 각각 북이스라엘의 남북 경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7km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단은 헤르몬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했고 이전 명칭은 라이스로 단지파가 취한 땅입니다. 나라의 안전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있다고 하셨는데도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세겜을 거처로 삼고 요새화합니다. 또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 분우엘 성을 쌓습니다. 그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비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도록 신앙을 견고히 해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백성의 분노로 자신이 얼떨결에 왕이 된 것일 뿐 여전히 그들의 주는 르호보암이라고 불안해하면서 그들이 언제든 자신을 떠날지 모른다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절기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으로 왕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져 자신을 버릴 거라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려 발버둥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내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와 같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을 우상숭배하게 만든 아론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를 맡기신 이유는 신앙의 회복이었지만 그는 신앙을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북쪽 백성이 굳이 남쪽까지 순례하여 예배할 필요가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산당을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 세웁니다. 산당은 성전이 없던 시기에 잠시 허락된 임시 예배 처소였을 뿐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 생긴 이상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장소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예배를 변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를 부추기듯 산당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레위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7월 15일에 지켜야 할 초막절을 북쪽 지역의 기후에 맞춰 8월 15일로 제멋대로 변경합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자기 부정과 절대 순종의 신앙이 기복 종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헨리 워드 비처가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들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높은 바위에서 메말라가는 바다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다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다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다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사람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다가재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친 지점에 누워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한편 인내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언어북스의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